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뉴스원.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나오신 분 때문에 방법을 찾다. 얼굴이라도 좀 가리자. 라고 해서 네, 야외 분위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안경을 끼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속에 특별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 오늘은 제가요.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 마음 시원하게 열리시라고요. 부산의 딸, 따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딸,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어리더 이렇게 뭐 응원하나 위로 빠는 거 없어요? 뭐 액션 같은 거? 뭐 없어요? 액션은 그냥 펀치. 펀치. 네. 힘내라! 힘내라! 야, 이런. 그렇군요. 우리 부산의 딸, 치어리더 박기량 씨 오늘 모셨는데, 무관중 경기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예. 조금 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좀 팀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구나. 예,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네, 많이 안 사셨지만 네. 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치어리더의 삶 하면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잖아요. 네. 막 처음에는 좀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사실 처음에 너무 서툴렀던 부분들이 많아서 춤도 잘 못 췄고 자리 대형 이런 것도 잘 못 외우고 안 쫓겨나셨네 그래도 네 그리고 네. 안 믿으시겠지만 처음에 제 성격이 정말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걸 싫어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하고 아니 내성적인데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발표하고 이런 거는 좀 내성적이었는데 네. 뭔가 팀을 꾸려서 뭐 장기자랑을 나간다든지 그런 춤추는 거를 아기 때부터 좋아했어서 그건 좋아했구나. 직업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 믿으시겠지만 했지만 저는 100% 믿어요. 처음에 딱 보고 굉장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성격은 네, 무대 위에선 조금 과감해지나 봐요. 또 다른 자아가 발견이 되나 봐요. 한 얼굴 두 성격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틀리기도 하고 막 이불 킥 많이 하셨겠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혼났죠. 그리고 이제 또 막내 시절이 좀 짧았어요. 다른 팀원들에 비해서 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팀장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제가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좀 오기가 있어서 제가 뭔가 하나가 주어졌을 때는 좀 완벽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밥도 안 먹고 1시부터 10시까지 뭐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 연습을 해가면서 제가 또 롤모델을 삼았던 언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언니처럼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죠. 아, 이분이 보기보다 독종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요트를 타고 있어요. 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앞뒤로 이렇게 박기량 씨의 이 요트 탄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야외 나오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또 예. 거의 한 2년 만에 요트를 타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렇죠. 오늘 날씨가 원래 안 좋은 날씨였는데 예상은 그랬었어요. 해가 쨍쨍하게 떠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걸 펀치라고 했어요. 하늘이 아는 거죠. 박기량을 도와주자. 이런 부산의 딸을 돕자. 오늘 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인터뷰 인생 속의 베스트 뉴스, 월스트 뉴스를 좀 나눠야 돼요. 박기량 씨 인생이 뭐 한 50 되신 건 아니지만 그 치열하게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뭐 네. 광고도 찍으셨고 네. 최근에도 활동하시죠? 많은 활동. 네,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치어리더 팀원들과의 연습도 미루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가고 싶은 목표치는 어디세요? 치어리더 뭐 아카데미를 만드실 거세요? 아니면 최종 목표가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고 진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중에 저랑 학교 설립을, 치어리더 학교, 저랑 네. 대답 안 하시네요. 네,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베스트 뉴스부터 할까요? 월스트 뉴스부터 할까요? 워스트. 워스트부터. 그래, 나쁜 거 먼저 풀고. 네네. 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 궁금합니다. 이게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이라면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작년 성적을
워스트라고 뽑고 싶은데, 예. 제가 이제 롯데자이언츠 12년 차거든요. 이제 작년에 안지현 치어리더라고 네. 또 유명한 치어리더 동생을 영입을 했어요. 저희 팀에. 그래서 이제 치어리더끼리 이제 으쌰으쌰 잘 뭉쳤고, 이제 열심히 하자 했는데, 12년 중에 제일 성적이 최하위였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응원하는 사람인지라 힘이 그렇지. 쫙쫙 빠지고 그렇지. 괜히 한 시즌이 되게 힘들고 좀 더 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느껴지죠.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안지현 치어리더를 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 네. 데리고 왔는데 네.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응원을 아직 제대로 못 느낀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은 네. 지금 성적이 그래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조금만 더 잘하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서 기대를 해봅니다. 와, 인생 속에 월스트 뉴스 마저도 이렇게 이 롯데 야구하고 엮어서 기억을 하시는 거 보면 박기량 씨의 인생은 롯데 야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절반이 야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해서 다른 일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어리더를 하면서 사실 저는 스포츠를 아예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야구, 농구, 배구를 치어리더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됐고.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고 저도 진짜 찐팬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롯데자이언츠는 함께 해온 시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팬분들이랑도 진짜 친한 친척 그렇지. 가족처럼 네. 뭐 진짜 갓난 애기 때부터 지금 커오는 가정도 보고 네네. 또 선수분들도 장가가는 것도 보고 애기 낳는 것도 보고 엄마의 마음이네. 네,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 롯데의 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에게 프로포즈 받으신다면 결혼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십니다. 2초 지났습니다. 아주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네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아, 사실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이 스포츠 스타들의 생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연금 많이 받고 이것 이외에 힘든 점이 왜 없겠어요? 그쵸. 그런 것도 늘 가족처럼 지켜보시니까 네. 쉽지 않다는 생각도 아마 하실 것도 같아요. 자, 월스트 뉴스 얘기하셨는데 베스트 뉴스로 꼽을 만한 거 기억나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베스트는 제가 이제 2016년에 네. 음단을 냈었어요. 박기량 씨가 음반 냈어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음반지? 모르시지만 아 이거 망한 음반이에요? 잘된 음반이에요? 진짜 잘된 음반은 아니지만 네, 음반을 내면서 이제 제가 치어리더 최초로 자선 콘서트를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좀 크게 했었는데 이제 어린이 재단을 돕는 좋은 취지의 하셨네. 콘서트를 했었는데 사실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 자체에서 치어리더 팀들끼리 뭔가 다른 행사장이든 뭐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많이 부탁을 했죠. 그리고 시즌 중이어서 다들 바쁜데다가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타 팀에서 되는 팀들이 많이 도와줘서 또 와서 함께 해줬군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저희가 부산에 있고 다른 팀들은 대부분이 서울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따로 안, 뭐 그렇진 않겠지만 따로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들러리라고 생각을 당연하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가? 박기량 좋은 일에 내가 왜 가? 이럴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선뜻 도와줬고 그래서 그 여러 구단 치어리더 팀들과 함께 네. 한 무대를 꾸렸고 마지막 무대를 같이 합동 공연으로 이제 야. 꾸몄었고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일이 한 번씩 생각나죠.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제 2회 콘서트를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때는 이제 절반 정도의 팀들밖에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한 번은 더 크게 이제 함께 더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의 속뜻을 따지면 박기량 씨가 지금 잘난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 맞다, 나 인간성을 보고. 사실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인 거죠. 왜냐면 누군가 손 이렇게 내밀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람에 대해서 엑스표시하면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점이 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와준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네. 고마움. 그게 아마 그래서 더 좋은 뉴스로 기억이 되실 텐데 그 노래를 몇 곡이나 취입하신 거예요? 아, 그 미니 앨범을 냈었는데 네. 이제 뭐 발라드도 있고 응원가도 있고 어허. 댄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장르를 한꺼번에 했어요. 타이틀곡은? 흠집.
흠집. 네. 자, 지금부터 한 박자 한 구절 들어갑니다. 흠집 나지 않도록, 이 유튜브가 흠집 나지 않도록, 박희량 씨. 저 사과 잠시만. 너무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이 액션 마저도 치어리더. 자, 지금. 자, 준비 되셨어요? 장전하시고, 발사하실 준비가. 네. 좋아요. 갑니다. 큐! 이거 발라드거든요. 발라드입니다. 눈이 녹는 날엔 만나고 싶다. 꽃이 피는 날엔 그리워하다. 잠이 든다 울먹이다. 흠집엔 너를 데리고 와. 비가 오는 날엔 외로워하다. 아니 보통 이만큼 하면 본인이 스톱을 하는데 이거 아니, 제가 스톱을 해야 될 만큼 계속 가 자신 있어. 아니 의외로 잘하시네요. 죄송해요. 의외로 잘하시네요. 아니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노래가 있는데 예, 너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들려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아니 의외로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박기량 씨가. 저는 오늘 박기량 씨를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이제 촬영을 위해서 앞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탈하세요. 아 진짜. 되게 깍쟁이같이 보여요.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근데 이렇게 사람을 가리거나 낯설어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은근히 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제 그 외관상 생긴 거 보고 되게 차가울 것 같고 차도녀 예의 없어 보이고 맞아요. 네, 되게 차도녀 같다고 하는데 이게 말문 저랑 말을 딱 섞으면 다들 놀래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털털하시다. 야, 이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차비 좀 하면 막 돈 줄 부른 것 같아. 네? 또 차비 좀 이런 막 돈 줄 것 같다고요. 아 그런 적도 있죠. 저는. 네. 여러분 혹시 그 차비가 없으신 분은 박기량 씨에게 손을 한 번씩 대주시기를. 그러니까 본인 성격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처받지도 않으세요? 이런 성격들이 상처를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사람을 많이 믿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저는 정도 좀 많고 이렇게 대화해도 네. 저는 진짜 조금이라도 정이 드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게. 네. 팀원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팀원들 여자들끼리 속해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좋아서 많이 베풀고 좀 잘 챙겨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행동들이 그렇지. 네, 그게 그렇지. 사실 그만큼을 바라진 않거든요. 네. 근데 조금 상처가 되는 당연하죠.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한 번씩 제가 다짐을 해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조금 저도 않도록. 냉정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만큼만 해주자 하는데 성격이 좀 더 챙겨주고 싶고 하니까 성격이 잘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좋은 일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일을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니까 박기량 씨를 보면 전 그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소주회사 모델도 하셨죠. 네, 소주회사. 소주회사. 네. 쇠주 아니고 솔직히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아 저는 그 소주 모델을 하고 나서 주량이 늘었어요. 아니 그 전에는 많이 안 마셨는데. 네, 그 전에는 사실 좀 섞어 마시는 편이었는데 네. 이제 소주 모델을 하니까 이제 소주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에. 책임감? 야 여기까지. 네. 그 의사잖아요. 띵띵 소주. 예, 사장님 보고 계시다면 이 의리. 아 그러셨군요. 이게 찍을 때 좀 드시지 않아요? 사실 찍을 때는 물로 대체를 하죠. 제가 만약에 취해가지고 잘 못 찍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많이 마셔요. 되게 컷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소주 모델 하기 전에는 주량은 사실 너무 작았지만 지금은 이제 한 두세 병 정도는 마셔요. 네? 지금 두세 잔이 아니고 두세 병? 야 마음에 드네요. 박기량 씨 두세 병 진짜 이제 너무 솔직하셔서 사실 보통 인터뷰를 할 때는 속에 있는 얘기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지금 박기량 씨 인터뷰는 너무 많이 나올까봐 지금 막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 순진한 분이라서 근데 더 많이 나올까봐. 네. 뭐든 춤도 연습하면 늘듯이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또 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안 절대 노력 없이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매력이신 것 같아요. 이 순수한. 그럼 먹는 것도 소주 말고도 많이 드세요? 저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보는 분들이 배반감 느끼지. 저 대먹은 거짓말이야. 근데 굉장히 마르셨잖아요. 네. 뭐 원래 제가 살이 안 쪄요. 이런 정말 비유상하는 대답 말고 솔직하게 좀 관리하시지 않아요? 하시겠죠. 관리 어떻게 안 한다고 하시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하는 직업상 연습하는 것만 해도 유산소 운동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네.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얘기지만 저 살이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 좀 안 찌는 체질이기도 정말 하고 정말 싫어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이 일을 그만두고 좀 더 뭔가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풀릴 때쯤에는 제 몸도 찌겠구나. 같이 풀렸어.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이제 다른 치어리더 하시다 보면 다른 구단에 계신 분들하고도 교류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부산 분들의 열정에 대해서 남다르게 느끼는 것도 있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정서가 다 다르니까. 우리 부산 지역의 롯데 팬들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점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부산 분들, 타 지역에서 생각하는 부산 분들 되게 억세고, 뭐 세다. 너무 터프하다. 네, 터프하다. 또 좋은 거는 되게 의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의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팀 성적과 관계없이 되게 많은 팬분들이 뭐 질 땐 지더라도 응원을 또 많이 오시고 그냥 오늘은 이기겠지 하고 또 응원하시고 또 지면은 또 그냥 그날 하루 기분 안 좋고 그날 풀고 또 다음날 또 오늘은 이기겠지 하고 또 지면 그런 의리가 타팀 치어리더들이 네. 아마 자기 본인들 팀 말고 그 다음번으로 응원하고 싶은 팀이 아마 롯데자이언츠지 싶어요. 그렇게 뽑을 만큼. 네, 그렇게 뽑을 만큼 많은 팬분들의 함성이나 열정이 뭐 타팀 팬분들도 열정이 가득하시지만 또 부산의 열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저의 또 나름 자부심. 그렇죠.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한다는 맞아요. 자부심. 네. 네. 어쩜 그게 또 힘이 돼서 그 다음 경기에 또 열심히 또 뛸 수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응원 없으면 사실 우리가 또 응원한다는 재미가 좀 빠지잖아요. 맞죠. 네. 우리 박기량 씨는 부산이 고향이시죠. 네. 네. 이 부산 사람들과 속에서 이제 부산의 딸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야구와 이렇게 연애를 맺게 되셨는데 그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맛도 보셨잖아요. 가수로서도. 네. 근데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 잡은 직업은 뭐였다라고 판단하셨다면 뭐 배우 같은 거 해보시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새로운 걸 일단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온 일이 치어리더고 치어리더를 하면서 다른 일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에 더 애착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걸로 도전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요즘에 또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뷰티에도 어느 파트요? 메이크업. 네. 또 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뷰티 쪽에 MC는 아니지만 뭐 패널로 이럴 때 빨리 얘기해야 돼요. 이게 다 바닥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음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배웠어요. 스피치도 배우고 네. 그리고 이제 연기도 어울린다. 배우고 어울려. 네. 네. 노래도 계속 연습하고 있고 또 지금 또 준비하는 방송 때문에 또 노래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 여러 가지를 항상 도전해 보고 싶어요. 참 이 부산의 딸이 이 다각적으로 또 다 여러 각도로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볼 때는 좀 기대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저희 딱 20분만 인터뷰하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 진짜 빨리 가죠? 거기다 저희는 편집이 없는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편집이 없다고 하시길래.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가죠. 그리고 사실 편집이 없기 때문에 더 박기량 씨를 아마 더 빨리 느끼시고 더 진정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박기량 씨가 더 힘내서 또 우리 롯데 야구가 더 힘내서 잘했으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실 거고요. 네. 앞으로 또 많은 분들께 이렇게 다짐 한마디 하신다면 부산의 이 야구단의 치어리더의 이 팀장으로서 어떤 약속 하나 해주실까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빨리 그 1년 내내 야구를 기다리신 야구 팬분들의 기다림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빨리 극복해서 하루빨리 저희와 함께 또 열정적인 응원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치어리더 후배들을 양성을 더 하고 어린이 치어 쪽으로도 후배들을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비시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많이 노력해서 많은 후배들을 키워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무관중 응원 속에 팬분들을 또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유튜브 개인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궁금하신 메이크업 부분이나 또 저의 일상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저희 박기량 TV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은 그거 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손동작 같은 거 그걸로 뭐 파이팅 하면서 외치게요. 롯데 파이팅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뭐 하나 가르쳐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뭉치라서. TV를 파이팅 할까요? 채널면. 우리 저 뉴스원 바라바라 TV를 파이팅 해 주시는. 자, 박기량 씨 단독신으로 하나 잡으면서 좀 끝내도 저는 조금 빠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상체만 어떻게 해서 파이팅 한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원 바라바라 TV 파이팅!